모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누가 알기던 마지막입니다. 네, 네, 개인리그의 그 마지막 끝, 진짜 2016의 개인리그의 마지막 승자가 나오는 겁니다. 박영호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패패승승이거든요. 자, 강민수 대 박영호의 크로스 파이널 시즌2의 파이널 매치 그 마지막 세트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자, 6시 강민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12시에 패패 승승으로 따라붙고 있는 저그 박영호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좀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박영호 선수가 심적으로 훨씬 더 편하죠. 네, 0대2로 지고 있다가 네. 두 경기를 잡아냈기 때문에 네, 네. 강민 선수 3경기 하는 도중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끝나고 네. 뭐 먹지? 네. 회 먹을까? 뭐 고기 먹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순식간에 따라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금 1,000만 원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보고 맞춰나가겠다. 그만큼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니까 네네. 그 복잡한 그런 심경을 일벌레 정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처음으로 가는데요? 네. 네. 동족전에서 강민수가, 네. 강민수가 원래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준우승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한 경기에 1,500만 원이 걸려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 판에. 그렇죠. 네. 1,500만 원. 그러니까 저렇게 네. 일벌레 정찰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절대 안 해요. 네. 네. 자, 강민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안진마. 그럴 수 있죠. 네, 보고하면. 네. 네, 와. 오히려 일벌레 정찰을 갖기 때문에 자원 상황에서 정말 미세하지만 프로게이머라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뭔가 가난하다. 원래 이러지 않은데 왜 이게 안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불길한 느낌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가난한 느낌보다는 네. 심리적으로 좀 더 편해지고 싶다. 네. 그래서 뭐 정찰을 한 거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심리적으로 편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마지막 파이널 중에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이번 시즌에 개인리그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개인리그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를 가르는 딱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박영호 선수는 지난 크로스 파이널 결승에도 올라갔지만 김대엽에게 가로막혔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강민수에게 지면은 요게 비록 스타리그 시즌으로 우승하긴 했지만 준우승이 훨씬 더 많아요. 박영호 선수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네. 박영호 선수가 우승을 한 다음에 콩라인을 탈출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다시 제갈비인가요? 다시 지금 네. 네, 잡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이렇게 2연속으로 또 준우승을 하게 되면 네.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분위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박영호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선택지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좌퀴소구를 가느냐 맹독충동기를 가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맵은 좀 수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뭐 바퀴를 공격적으로 쓰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괜찮죠. 네. 링을 한 타이밍 조금 찍기는 했는데 박영호 선수가 계속 시종일관 링을 좀 찍어서 압박을 나오기는 했으니까 네. 이를 좀 막아보겠다 라는 뜻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일벌레가 아니라 바퀴를 한 타이밍 더 찍는다 그러면 일벌레 격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강민수로 선택을 내린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네. 있었던 경기와는 강민수 역시나 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호 선수가 네.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게 네. 맵이 어스름팝이니까 올인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번식지 바로 타주는 게 와, 정말 베스트 판단입니다. 근데 확인하면 뒷바닥! 조금 이게 망설였거든요. 아마 네. 분해 지정이 묶여 있어버리면 빠질 때 저 위에 가버린 저글링 또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빠진 것 같은데 번식지 보면 진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찰을 못하니까 네. 못 들어가요. 네, 강민 선수가 바퀴 다섯 개 이후에 뭐 찍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일벌레를 시원하게 먼저 찍는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벌레도 찍었고 번식지도 거의 완성 단계 박영호 선수죠. 병력을 찍는데요. 네, 강민 선수 올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일벌레를 이미 한 타이밍 찍어줬기 때문에 네. 이거 바퀴 애매하게 뽑다가는
지금 페이스 완전히 박명호 선수한테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강민수가 지금 일벌레를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만 하고 상대방에게 병력찍기 강요한 다음에 자신이 일벌레를 찍겠다 이런 생각인데 네. 이미 박영우는 다 일벌레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병력을 찍고 있는 수순이라서 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요. 박영우 네, 압박도 안 되고 척수도 취소. 네, 네. 박영우가 네. 네. 상황이 지금 박영우 선수가 네. 너무 이겨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네. 강민수 자 이러면 페페 아 또 일벌레 찍어서 네. 번식지도 가고 있고 네. 이게 저글링은 확실하게 못 보니까 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박영호 극복하나요? 오늘 경기 그 저글링이, 중에 제일 좋아요. 네. 아까 그 저글링이 원래 자신 있던 강민수의 모습이었다면 네. 번식지를 봤을 거예요. 네. 근데 2대0에서 2대2로 쫓기다 보니까 네.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아... 이걸로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일벌레를 찍고 있습니다. 일벌레를 찍으면 경기를 못 끝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낼 마음이 아예 없어요. 강민 선수도 네. 그냥 한번 뽑아놓은 병력으로 압박을 가는 것이라서 아 둥지타 타이밍을 전혀 몰라요. 네. 와 그리고 또 일벌레 바로 찍어주는 네. 게 아, 판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명호 선수 아, 요거는 네. 어차피 압박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테크 차이가 극복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번식지가 완성돼서 감시군주를 변태해서 네. 상대방의 테크를 확인할 때쯤이면 와. 뮤탈이 뜹니다. 번식지가 이제 완성이 되려고 하는데 둥지탑이 터져요. 둥지탑이 터져요. 이게... 야 이런 차이. 야 강민수 이거 난리 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마지막 세트는 네. 배짱이 더 있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일단 감시군주를 최대한 가까운 쪽에서 변태를 해줬기 때문에 포대축소 박을 타이밍은 나옵니다. 네. 근데 뮤탈리스크 지금 테크가 너무 빨라서 운영으로 넘어가더라도 이건 박명호 선수가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주도권도 완전 넘어가고요. 히드라를 찍어서 러쉬는 못 와요. 자, 보긴 봤지만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닌 강민수 선수죠. 그렇죠. 이러고 지금 미탈리스크 이후에 뭐 바퀴를 계속 뽑아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가시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게 박명호 선수라서 네. 또 히드라를 또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강민수 선수가. 네, 근데 일단 히드라는 생략하고 여왕으로 막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마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보통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뮤탈 이후에 바퀴 올인이에요. 네. 그 바퀴 올인을 막기 위해서 일찌감치 가시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만약 뮤탈로 박용우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 러쉬 안 가고 멀티하면서 테크를 맞춰줄 수 있고 뮤탈 하나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도 박용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를 먹지만 상대방은 일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도권이 완전 넘어갔는데요. 자 항상 어려웠던 경기를 박영호는 역전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강민수가 역전을 해내야 됩니다. 네, 강민수 선수가 지금 불리한 건 맞는데 네. 초반에 그 격차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할만합니다. 네. 원래 초반에는 8대2, 7대3까지 벌어졌다면 네. 뭐 그나마 이렇게 체제를 잘 따라와줘서 네. 뭐 6대4 정도로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죠. 클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민수입니다. 네. 대군주도 센터에 그다지 많이 펼쳐져 있지 않았어서 네. 뮤탈에 그나마 덜 끊겼고요. 네네. 일찌감치 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이건 물론 좋은 건 맞아요. 좋은 네. 건 맞지만 네. 상대방의 가시적 타이밍을 체크를 잘못해서 병력을 한번 들이붓기라도 한다면 그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이거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요. 네. 지금 근데 강민 선수 병력이 세긴 세거든요. 네. 자 움직임을 다 보고 있죠 감시군주로. 근데 박영호 선수가 작정하고 가시적으로 수비를 해버리면 네. 뚫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개멸증까지 뽑아주면서 타이밍은 일단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라운드인데 네. 뮤탈리스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강민 선수는 머릿속에 나의 대공이 부실해서는 안 돼 라는 것들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군락을 가네요. 이게 어설프게 러쉬를 갖다가 막혀버리게 되면 뒤가 없는 상황이라서 적당히 간만 보고 빠지겠다 뭐 그런 생각. 근데 네 일단 가시적 나오기 전 타이밍.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네, 네 이게 언덕에서 가시적을 네 박아주게 되면 네. 부하장을 깨죠. 그렇죠. 자 일단은 막아놓으면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고요. 박영우. 네. 밀리는 조합을 테크로서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강민 선수가. 네 근데 지금 네. 박영우 선수가 200이 먼저 찼기 때문에 네. 지금 소모전을 하면 강민 선수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박영호 선수가 소모전을 할 생각이 없다면 바퀴 소수나마 돌려서 상대방의 추가 멀티 깨주고 뮤탈로 주도권 잡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네. 오히려 병력의 고급화를 박영호가 꾀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들. 그럼요. 박영호. 네, 박영호 선수 지금 안 가면 네. 군락도 느리고 지금 멀티도 네, 아웃이 좀 먼저 펴졌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게 강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병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인구수 차이가 지금 40이나 나는데 30이 나는데. 자, 이 기회를 박녀호가 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칠 것인가. 이게 센터를 완전히 뺏겨버렸고 상대방의 가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쉽사리 네. 진출을 못하네요. 그래서 땅굴 아예 퇴로가 아예 진출 경로가 없다면은 네. 날아가면 되잖아요. 넘어가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딱 그 전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탈도 네. 시야하고 따내줄 수 있고요. 하지만 강민수가 이걸 막는다면 이 땅굴을 막고 멀티를 돌린다면 네, 근데 일단 뮤탈 리스크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땅굴에서 한 번이라도 가시지옥이다. 오! 공격 무조건 지켜야죠. 네. 네. 가시지옥만 땅굴로 넘겨주게 되면 멀티 그렇죠. 깨는 거 금방이고 좋은 자리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상대방의 수비가 얼마나 좋은지 강민수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러쉬를 못 갑니다. 자, 아직까지는 의도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좀 있으면 땅굴이 뚫릴 수 있습니다. 네, 저거 가시지옥 다 들어가게 되면 난리 나죠? 밥도 없어요. 네. 네. 가스는 강민수가 정말 잘 모아두고 있거든요. 네. 군락으로 넘어갔을 때 우세요! 시야! 자, 군인 쪽인가요? 뚫려요. 너무 대놓고 자. 뚫는 느낌도 분명 있어요. 네. 거기다가 부하장이 깨지면 9시 돌아갑니다. 자, 병력 나와 있을 때. 강민수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멀티가 하나. 어, 깨졌어요. 네, 게다가 땅굴을 지금 시도하지 못하고 있죠? 이쪽을 네. 보느라고. 네, 이러면 초반에 유리했던 거 다 사라졌어요, 지금. 어, 뚫려. 네. 자, 자, 이거 보고 있나요? 이거 1km 대군 준비 됐어요. 네. 안 보이게. 자, 모르나요? 몰라요. 자, 모르나요? 가시지옥으로 언덕 잡으면. 가시지옥이 언덕. 가시지옥으로 언덕 잡으면 끝나요, 게임. 언덕 가시지옥. 다 들어가죠. 언덕 가시지옥. 감시군주. 자, 가시지옥 싸움. 가시지옥. 가시지옥 역시도 많아요, 왕정호. 간발의 차이입니다. 와, 이거 진짜 1초 차이였거든요. 네. 게다가 9시 뮤탈이 때리고 있고요. 아, 난리 났는데요. 와, 가시지옥. 와. 가시지옥이었네요, 9시가. 와, 좀 조금 늦게 봤어요. 조금. 네. 페페 승승승 가는 분위기인데요. 요게 9시하고 본진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멀티가 날아갔습니다. 네. 트리플 지역까지. 한 군데가 뚫리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에 있는 바퀴가 할 일을 잃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패닉 상태예요, 강민수. 그렇죠. 패스 지역 견제까지 좋았는데 네. 빨리 돌아와야죠. 자, 계속 아직도 지금 21기. 21기가 잡혔어요. 22기. 아, 근데 이거 부하장 하나 깬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역로시로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강민수.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본진이 날아갔거든요. 탈모사는 있어요. 네. 탈모사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러시 강민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병력이 훨씬 많거든요. 네. 가야 돼요. 어, 지금 병력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끝낼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지금 병력이 50 차이 나요. 그렇습니다. 강민수. 그리고 지금 일벌레도 다 잡힌, 아, 조금 잡힌 지금 200이라서. 네. 집중해야죠. 이거 3개 잘해서 들어가면 뚫을 수 있어요. 자, 집중해야죠. 강민수. 감시군주도 두 개 내고요. 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엎어지면 상대도 200이 됩니다. 그 전에 북구로. 양선수.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습니다. 돼요. 자, 가시지옥만 끌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템이 생깁니다. 자, 가시지옥. 아, 근데 가시지옥이 너무 많은데요? 자, 오른쪽 가시지옥 봐야죠. 네. 어, 자리. 어. 와, 이걸 또 막나요, 박용호? 자, 어. 인구수 병력 숫자를 따라왔어요. 네, 거기다가 9시 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박용호 선수는 또 일찌감치 200을 넘어와주면서 한 타이밍 또 고르기도 했고요, 숨을.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을 넘긴 거죠? 네, 근데 일단 다행인 것이 강민 선수가 본진 부화장이 파괴되고 주요 건물은 다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뭐 네. 바퀴 건물이라든지 뭐 히드라, 그렇죠, 소굴이라든지 네. 다 이게 앞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라도 운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괜찮습니다. 네, 이건 한방 싸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까지는 쉽게 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가시오. 이 싸움이에요. 네. 네. 자, 일촉즉발입니다. 이거 진짜 납치로 땡기고 먼저 끝났어요. 이런 거 오히려 맞아요.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럼 땡겨야죠. 상대방이 다섯 선인가 자신도 가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공짜니까요. 네, 에너지는 네. 박명호 선수 지금 셋이 멀티를 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근데 손은 될 거거든요. 필수는 있습니다. 자원은 돼요. 자, 하나하나씩. 자, 그러면서 5시 지역엔 병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손이 좀 많이 가겠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근데 이게 다섯 번째 확장 멀티 차이가 네. 너무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네. 남아있는 자원 때문에 그나마 박명호가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 멀티를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는 건 맞아요. 거기다가 더 이상의 바퀴보다는 고급 병력. 이거 병력 더 찍어야 돼요. 다 끌고 오면 하나씩. 자, 골라먹고 있는 네, 실수? 네. 네, 실수. 굳이 뭐 네, 굳이 네. 말 필요는 없었지만 네. 네. 뭐 감시군주는 어차피 날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12시에도 지금 뚫렸거든요. 9시에 소수의 바퀴나마 보내준다면 네. 3시가 깨질지언정 오. 9시를 깰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면서 무리군주를 준비하고 있는 게 박명호 선수라서 네. 오, 이거 깨졌어요, 근데? 네, 이재용만 깨면 돼요. 아, 빨리 왔습니다. 바퀴 다 죽어요, 이거? 강민수 백업 빨라요. 네. 자, 이거 일단 이것만 잡으면 거대 두지 탑을 더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거든요. 네. 양 선수가 아직은 자원이 많아요. 아직은 병력을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서 시간 많이 벌고 있고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게 네. 지금 3시 멀티가 너무 네, 많이 취소가 되면서 네. 이게 지금 자원은 박명호 선수가 많지만 네. 계속 이 상태로 되다가는 자원 역전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 멀티는 반드시 사수를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감시군주랑 가시적 소수를 놔두더라도 지금은 자신의 거대 둥지탑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네. 공중싸움에서 우세를 줄 수 있기는 해요. 그러려면 자원이, 가스가, 광물이 뒷받침이 돼야죠. 자, 이제는 강민수도 땅굴을 준비할 수가 있죠. 아까 네, 근데 박명호 선수가 3시 지역 네, 병력 두고 나가야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인구수가 서서히 줄어가는 시점에서 네. 둥지탑의 인구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싸움. 네. 멀티는 많이 늦었지만 테크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심장부에다가? 네. 그냥 뚫어버리나요, 이거? 역땅꿀이죠? 네. 근데 이거 모르고 강민수가 뚫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변신수예요? 언덕! 이거 완전 몰라요! 언덕! 이거 왜 모르죠? 변신수, 몰라요! 네. 자, 이제부터 납치로 막을 수 있고요. 자, 이제 강민수가 몰라요! 그대로 갚아주는데요! 박아야죠! 어디 가나요? 자, 잘못 왔어요! 잘못 왔어요! 병력 왜 안 나와요? 네, 수비대요! 근데 이거! 수비! 가시용만 없으면 가시용만 수비대요! 이거! 끝까지! 네! 와, 이거 강민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잘못 빠져 있고요! 지금 강민수가 네. 자신의 멀티지옥 가시용을 걷어낸다고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박명수도 무리군주 나왔어요. 자, 경기가 진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네, 테크 차이가 꽤 많이 나서 네. 이 테크 차이를 뒤집기 위해서 같이 무리군주를 가기보다는 네. 타락길을 쭉 찍어서 막아내야 됩니다. 야, 이거 어떡하죠, 강민수? 근데 히드라를 찍네요. 네. 히드라를 찍어버리면 박명우가 오히려 나오는 타락길을 무리군주로 바꾸게 되었을 때 네. 보다 더 많은 무리군주가 확보가 되니까 네. 이게 힘싸움에서 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상에선 가시죠. 공중에선 무리군주. 그럼요. 네, 굉장히 강력하죠, 박명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살모사가 많기 때문에 네. 살모사로 커버를 치겠다 이런 생각인데 무리군주가 결국 근데 쌓이게 되면 땡겨도 끝이 없죠. 그렇죠. 안 돼요. 네. 답이 없어요, 살모사로. 네, 그리고 땡겨진 가시지옥을 자신의 살모사 또 땡겨올 수 있어요. 무리군주를. 자, 무리군주. 네. 자, 무리군주를 빨리 땡겨내. 자, 무리군주 먼저. 무리군주 먼저. 끌려갔어요. 먼저 땡김을 당해버려서. 네. 이게 살기만 하면 돼요, 무리군주는. 자, 네. 그러면 살모사 지금 다 잡혔기 때문에. 네. 이거 빼야 돼요. 네, 이러면 자원을 살모사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무리군주를 네. 못 갑니다. 못 찾으면 못 찾아가요. 자, 기생폭탄을 쓰긴 썼지만 정리가 안 되는 무리군주입니다. 네, 차라리 기생폭탄보다 네. 그냥 다 땡기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 땡겨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그렇죠. 박민수 같이 땡기면 3cm밖에 못 땡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네. 앞에서 그러니까요. 그 네. 타이밍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박명호 무리군주. 이거 지금 흡수를 해야 돼요. 네. 살모사에서 끼가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왔어요. 무리군주 왔습니다. 네, 흡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지지받으러 왔는데요. 네, 박명호 네, 박명호는 급할 필요 없고 네. 네, 무리군주 먼저 앞세우고 감시군주에 뿌리는 건 아니죠? 자, 무리군주를 잡아야 됩니다. 빼야죠. 네. 자, 무리군주 뒤에 있어요. 타락기가 근데 이게 네. 네, 가시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섣불리 공격을 할 수도 없어요, 박명호 선수도. 네. 무리군주 지금 돌릴만한 바퀴 또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끊어 먹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가시적 올라와야죠. 이 멀티만 깨면 자원 상황 역전입니다. 네. 자, 근데 가시지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이제 가스 없어요. 네. 강민수 가스도 없습니다. 살모사 못 찍어요. 타락기 찍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멀티 네, 나가면 무리군주 잡을 게 없어요. 네. 네. 타락기로 못 붙어요. 왜냐, 상대방은 살모사 있죠 밑에 히드라 있죠. 자, 하나는 땡겨왔는데 아직 무리군주 많습니다. 이거 병력 차이 많이 나는데요. 패배해요. 박명우가 서로 가나요. 이걸 깔끔하게 막아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우석이 타락기예요. 자, 이 병력 타락기 닿아요. 이거 타락기라서 우석이 무리군주 살아있고요. 히드라 타락기 살았고요. 멀티 깨져요. 이러면 멀티. 패배.
승승승! 네, 그러면서 일단 세시지용 깨졌죠? 네, 부하장이라도 해결해야죠. 네. 야, 근데 무리군주. 네, 깨도 지금 보유된 자원 때 병력 때문에 네. 지금의 자원으로 저 병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까다로운 무리군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끝까지 포기하지 네, 않고요. 강민수도 이 병력과 어떻게 맞게 되면 괜찮은데. 무리군주. 무리군주를 잡아서 지탱을 못 잡아. 와, 박수야. 가시족이 지금 다 외출해 있습니다. 이거. 가시족이 있어야 막는데 가시족이 집을 다 비웠어요. 바퀴가 너무 많은데요. 박영호 스타리그의 안타까운 패배. 여기서 복수하나요? 네, 패패 승승승으로 복수를 하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박영호. 네, 테란전을 할 때나 네. 저주전을 할 때 이 선수의 뚝집은 정말 엄청나네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호가 2차전 진짜 박영호의 트레이드마크 자신감 있는 그 표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2016 크로스파이널 시즌2에서 스타리그 결승전의 참패를 그 아쉬운 패배를 갚아주네요. 네, 분명 2대0 스코어에 몰렸을 때만 하더라도 강민수가 3대0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했었는데 강민수는 자신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다 이겼을 때 경기를 던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고 박영호는 자기 자신을 이겨낸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2대0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패패 승승승으로 이 경기를 역전을 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크로스 파이널을 해서 멋진 경기 보여준 일단 두 명의 선수에게 인터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승자 강민수 선수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네. 아쉬울 것 같은데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단 말이죠. 아, 네. 아, 2대0에서 네. 솔직히 너무 방심해가지고 네네. 네. 좀 아쉽지만 네. 네. 그래도 상대가 잘한 거니까 인정하고 저는 또 다음 대회에 집중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4경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약간 방심을 했었기 때문에 또 박영선이 너무 또 잘했고 네. 네, 아쉽게 패패 승승승으로 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늘 멋진 경기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네. 강민 선수의 이런 경기력 그리고 물 오른 실력 이런 것들 다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짜 아까 맨 처음에 들어오는데 팬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은 비록 아쉽겠지만 저는 앞으로 캐스파컵도 있고 브리즈컨도 있으니까 네. 더 큰 대회, 더 큰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네. 여러분께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0만원은 아니지만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캐스파컵도 있고 앞으로는 블리즈컨도 있습니다. 네. 그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으로 그 진짜 대회가 진짜 앞으로 더 많을 거니까 네. 계속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캐스파컵과 블리즈컨 꼭 우승해서 최고의 적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우승자 강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오늘 매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리자 우승자 박영호 선수입니다. 와,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저희가 중계할 때도 박영호는 2016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지만 강민수에게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패패 승승승입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는 네. 아, 저 민수가 정말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번 크로스 파이널도 주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소극적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게 좀 잘 네. 풀린 것 같아요. 오늘은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무려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지금 상금을 얻게 됐습니다. 네. 네. 하루에 말이죠. 네. 3개월을 통해서 4천만 원을 벌었지만 하루에 단 하루에 2천만 원을 넘게 벌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네. 시즌에 네. 하루 만에 1,500만 원을 날려가지고. 네네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네. 아 진짜. 네. 돈이랑 좀 거리가 먼가 보다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되게 기뻐요. 언제쯤 이제 내가 역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 우승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좀 2대1로 지고 있을 때도 네.
많이 불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2대2가 되고 나서 2대2. 네. 그때부터 좀 자신감을 찾은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에서도 정말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아, 다시 한번 우리 박영호 선수에게 큰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아, 부탁드립니다. 2016 크로스 파이널 시즌2의 우승자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시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승자 강민 선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오늘 해설을 함께 해주신 박지영 해설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어서 나와주십시오. 자, 준우승자 강민 선수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준우승자 강민수! 자,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은 우승자 시상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화영재 해설이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자, 오늘의 주인공 박영호 선수입니다. 자, 우승자 박영호 선수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더블리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 그리고 크로스 파이널 트로피까지 주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2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이 선수들의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얼마나 경기에 대해서 간절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내년에 역시나 개인 리그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오늘과 같은 이런 응원들이 있다면 선수들이 더욱더 오늘 이상으로 경기를 잘 준비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러가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중계진들의 소감을 한 분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종 해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선수들이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평생 다시는 나오지 않을 조합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네. 아, 내년에 있잖아요. 왜냐면 해설자 내시니까. 네. 네. 인생은 모르는 거죠. 네. 뭐 전향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네. 네. 네, 이런 조합으로 해봐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진영 해설입니다. 일단 선수들이 좋은 경기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얘기를 네. 하고 싶고 네. 유대현 캐스터가 이제 오늘 처음 했는데 네. 지금 감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엄청 네. 힘드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오늘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영재 해설, 기사도 화영재 해설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도 또 대단한데 현장의 응원 열기가 뭐 웬만한 결승 이상의 그런 그 엄청난 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응원을 네. 보면서도 네. 상당히 감동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보기 힘든 그 명경기가 오늘 너무 많이 터져서 네. 네,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롭게 조합을 또 갖춰서 중계하는 것도 또 네.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여러 행사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저도 같이 중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리그의 안방만인 고인규 해설입니다. 고인규 해설에게는 소감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 그 크로스 파이널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총평은 물론 저도 지금 안방만이면 이현경 아나운서 아닌가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네. 하여튼 간에 네. 그 지난 시즌 크로스 파이널도 저희가 중계를 했지만 끝나고 네. 나서 분위기가 그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좋았죠. 네, 정말 네. 말 그대로 축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런 경기력을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또 전하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2주간의 리그 공백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조금은
다 안 차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더욱더 앞으로의 많은 열기 앞으로 있을 모든 리그들이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력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윤기 해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제 물러가지만 내년 K리그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크로스 파이널에서도 이와 같은 호응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이 많은 객석을 꽉 채워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풍성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다음 주에 캐스파컵이 진행이 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죠. 네, 바로 다음 주. 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화요일부터 박정혜 설도 수고해주신다고 기사에 네.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일단 네. 항상 이제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해설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서 즐겨주실 걸 아니까 네네. 저도 정말 흥겹게 네. 즐겁게 좀 더 네.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정말 뭐 새로운 조합입니다. 성성훈 캐스터 역시나 스타트에 복귀를 하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 큰 호응 아는 이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아쉽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